특수잉크로 표시된 카드를 촬영하면 글자가 나타난다. 가니까. 예, 가니까. 글자가 명확하게 IJ라고 색이잖아 지금. 어떤 예. 그 케미칼 컴파운드가 여기 섞여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 IT로다가 하지? 케미컬 컴파운드 중 그 알로지 않습니까? 알로지만 베이스는 잉크 베이스는 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 여러 가지 쓰는데 어차피 그 층을 이루고 있거든요. 층을 이룬다. 예. 층을 이룬다는 얘기는 이 위에 더 덮여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스네스 법칙이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가면은 굴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매질 두께에 따라서, 밀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굴절률의 차이를 가시광선에서 계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수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는 거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해줄 수 있다는 게 기가 막힌 네. 아이디어잖아요. 그죠? 그거잖아요. 그럼 뭐 이건. 도대체 이게 상상이 좀 안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교과서보단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오로지 과학수의 발전을 위해 개발한 것이다. 늘 한 군데 머물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 또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또 어떤 사건과 연계를 해서 계속 좀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은 또 그거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기술력을 발전화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하는 걸 늘 조금 고민했던 게 이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정의선 원장에게는 특별한 일정이 잡혀있다. 잡을까? 오늘 범인 잡는 거는 범인 3명 잡나요? 4명 잡나요? 6명이나 잡아요? 야, 범인을 그렇게 많이 오늘 잡는데? 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파이팅 하고 파이팅 하는 거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기운이 너무 없어. 다시 한번 파이팅! 파이팅! 아, 잘했어요. 열심히 잘하세요. 박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교실. 학교에서 배우는 딱딱한 수업이 아닌 실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유도한다. 국과수에서 실제 수사에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 실험해보는 아이들. 정의선 원장은 아이들이 과학교실을 통해 어렵게만 생각했던 과학이 신기하고 재밌다는 사실을 느끼길 바란다. 여기도 B다. 여기 A, 이쪽 B, A, B 했고. 정 원장은 미래의 과학도와 만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거 옛날 돈이고 이거 돈인데 어떤 게 낫겠어요? 자신이 오수창 교수의 강의를 듣고 국과수를 선택했듯 이 아이들 중 누군가가 자신의 얘기를 듣고 미래의 국과수 연구원이 된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위조지폐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었는데요. 오늘 체험해 보니까 위조지폐를 어떻게 만드는지 참 알겠고요. 참 신기했어요. 원래 꿈이 유엔 사무총장이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연구원도 꽤 괜찮겠다는 느낌이라서 여기 한번 와서 한번 연구하고 싶은 느낌이었어요. 민자의 자리는 일단 많은 책임감이 따르기 하지만 우리 국립과학수사의 연구원이 앞으로 미래에 나갈 길을 제가 이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된 자리죠. 제가 할 수 있는 최단도의 모든 걸 다해서 국과수 발전에 제가 기여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력으로 세계 속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될 때까지를 위해서 모든 체계를 갖추겠다라는 그런 제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과학수사의 최전방에서 33년. 과학자의 사명감과 집념으로 오직 사건의 단서만으로 진실을 밝혀온 정의선 원장.
아직도 연구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그녀. 과학수사를 위해 평생을 바치는 것이 목표다. 그녀가 생각하는 명예는 국과수의 원장도 과학수사 1인자의 자리도 아니다. 오직 하나, 과학으로 밝힌 진실이다.